와, 엄청나다. 일단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 평창 1000m 이상의 고산들이 즐비한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송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바로 평창 송어의 집인데요. 송어의 집은 196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송어 양식을 시작해 현재까지 3대째 양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3만 평 부지를 자랑하는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송어를 양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송어를 양식하고 있을지 송어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송어 양식장인 송어의 집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자, 여기 입구서부터 굉장히 정원처럼 아기자기하게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물이 이제 식당 같고 이 우측으로 양식장이 이어져 있는데 자, 사장님 만나서 양식장 한번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식장을 소개해 주실 사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모의 젊은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일찍부터 양식업을 하시게 되셨죠? 일단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양식장을 시작한 송어 양식장을 시작한 집이고요. 네.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100년은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젊은 나이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3대째 지금 이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까지 하면 이제 3대째. 와, 대단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연못에 도착했는데요. 와, 네, 보시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 무슨 진짜 정원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송어라는 어종 특성상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데 네네. 저희는 이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을 여기 연못에서 나오는 용천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용천수라고 하면은 이제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말하는데 네네. 이곳이 이제 용천수로 약간 유명한 지역인가? 그래서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쪽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물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계속 새로운 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과 장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여과 장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보시면 조금 물고기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구나. 탈출한 애들. 아, 노동식이 아니라? 네네네. 연어도 그렇지만 네네. 폐기를 하잖아요. 네. 얘네들이 양식장에서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이쪽까지 왔어요. 아. 얘네들은 뭐 잡혀 먹을 일이 없겠네요, 여기 살면. 그렇죠. 거의 건드리지 않아요, 청소할 때 빼고는. 저 큰 애들도 있구나. 그럼 쟤는 어렸을 네. 때부터 저기 자란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이제 저희가 여기 사료를 안 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벌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이끼 같은 거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팔자 좋은 애들이다, 얘네들은. 와, 저 나무는 일부러 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돼 있죠? 그니까요. 원래 근데 여기에 네. 나무가 진짜 많았어요. 아, 바닥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네요. 네. 지금 물이 다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죠? 네네. 이게 이제 용천수예요. 수질 하나는 걱정 없겠다, 진짜. 맞아요. 물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KMI? 뭐 이런 데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꼭 이렇게 측정을 오세요. 사람이 먹는 거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굉장히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햇빛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네네.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나오는 물은 일정해요. 봄에 더 이쁠 것 같은데요? 네, 봄도 예쁘고 가을도 되게 예뻐요. 여기가 다 색깔이 변하거든요. 약간 지금 일본 여행 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맞아,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용천수라는 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하수는 뽑아오르는데 얘는 그냥 땅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수랑 성분 자체가. 아름다운 연못을 지나 식당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으로 양식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이제 약간 양식장 입구로. 아, 그 손님들이 양식장을 자유롭게 좀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오픈형이에요. 여기가 저희는 1양식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쪽이 이제 가장 작은 아이들 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크긴 한 건데 네, 네, 이 정도. 지금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지나가면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모여들어요. 자, 지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게요. 이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이거 원래 잡는 용도 아니죠? 잡았다.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걸로 대충해서 잡혀요. 아니네? 잡았다. 됐어요. 우와. 자, 이게 한 6개월 정도 된 사이즈. 한 20cm 정도 됩니다, 크기는.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커지나 봐요? 네, 천천히 크긴 하는데 네. 가라. 여기가 이제 이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이제 중치어 정도? 거기서 큰 애들을 절로 내려서 저기가 이제 출하 사이즈, 상품 사이즈 애들은 저기서부터 저쪽 밑에까지 키워서 출하를 합니다. 자, 이따가 출하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출하를 앞둔 사이즈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800에서 11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800g에서 1100. 네, 이게 뭐 식당이나 이제 뭐 거래처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선별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가자! 오, 빨라, 빨라! 오, 잡았다! 오! 엄청 커요. 오! 아, 됐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평창동입니다. 밥은 하루에 몇 번씩 주게 돼 있어요? 세 번 주고 있어요, 저희 집은. 아... 아침에 한 번, 그다음에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네. 한 번. 하나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사료통이거든요. 자, 요거 사료 주는 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와, 엄청나다. 와. 어, 물 끓는 것 같아요, 막. 와. 자,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먹어라! 야, 우와. 먹이 반응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약 10만 마리의 송어들이 맑고 차가운 용천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질병에도 강하고 아주 건강해서 이렇게 먹이 반응도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아무리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라고 해도 개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중간중간 나눠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출하를 앞두고 출하에 적합한 사이즈만을 따로 선별하기 시작하고 때마침 화로 수송차가 양식장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양식동이 이제 출하를 앞둔 송어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하를 앞둔 송어다 보니까 지금 사이즈들도 굉장히 커요. 자, 오늘 어떻게 한번 출하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약간 이런 깔때기 모양으로 지금 송어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내는 작업 같아요. 와, 보이기 시작한다. 와, 최첨단 장비입니다. 아, 여기 바로 이게 몸무게를 재가지고 바로 나가는구나. 오늘 출하되는 송어의 양은 무려 1톤. 약 1년 반 동안 50에서 60cm 정도로 성장시킨 송어 900여 마리가 출하됩니다. 이곳에서 매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식당이나 중간 육류 양식장 그리고 지역 축제 등으로 납품된다고 하네요. 사장님 역시 정확한 출하량을 계산하느라 분주해 보입니다. 분주했던 출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이번엔 양식장 한켠에 위치한 아름다운 인공 실개천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 연못인데 네. 여기 송어들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이제 양식장에서 탈출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공 실개천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물이 하도 많으니까 네. 물을 이쪽으로 빼서 이제 깨끗한 물을 이제 이쪽 큰 양식장에서 쓰려고 하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복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식당에서 갑자기 일하시다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장님이십니다. 양식업 하시다가 네, 굉장히 저, 바쁘시네요. 나름 송어팀합니다. 아. 저 유니폼이에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저 다 직원들이 다 이거 입고 계세요. 진짜 그 자연 속에 숲 속에 있는 그런 하천 같아요. 그죠? 네. 뭔가 그래도 잘 관리가 다행히도 잘 되고 있어서 탈출한 친구들이 진짜 많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애들만 다 탈출했을까요? 아, 저쪽 밑에서 올라와서 그래요. 아. 얘네가 연어과 어종이라서 네네. 약간 그 막 연어 폐기 하잖아요. 네. 그럼 뭐 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친구들이랑도 좀
콘크리트 수조를 운 좋게 빠져나온 송어들이 이 인공개천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서 마치 자연 속의 야생 송어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1965년이래요. 65년. 이게 처음 생겼을 때 그 모습인가요? 생기고 나서 이제 네. 한 그럼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 할아버님께서 네. 운영하시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아버님께서 운영하셨을 때겠네요? 네, 그죠.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걸으셔야죠. 따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식장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사장님께서 신선한 송어회를 한 접시 대접해 주셨는데요. 민물고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아주 담백하고 고소한 데다가 식감까지 아주 찰지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 뱃살이 아주 기름지고 맛있었는데 아, 영상 보니 또 먹고 싶어지네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송어 양식장 송어의 집을 소개해봤는데요. 젊은 사장님이 대를 이어 계속 운영해주시는 만큼 앞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적인 송어 양식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I'll cover you up and calm the sky.